용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시오 스트라이크 건담 오토리와 오쇼 스트라이크 건담에 대해서 VS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용재한 요즘 진짜 뇌절 리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영상들이 보면 계속 뭐 VS를 붙이든지 아니면 똑같은 걸 두 번 세 번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 물건이 없어. 큰일이에요 지금. 예, 저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다 리뷰를 하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나올 물건들 있잖아요. 제가 공구했던 것들, 중국발로 가져오는 것들. 근데 얘네들도 지금 누군가 빨리 받은 거를 지금 피를 오지게 주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절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리뷰가 절박해. 물건이 없어. 그러니까 제 영상 속도를 이제 신제품들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가동률을 온 김에 해야지. 의미 없는 신고식. 고가는 아예 똑같네. 예, 저번 초판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딘가에 있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꺼내오기가 귀찮은 관계로 일단은. 자, 그럼 오토리부터 한번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모쇼사에서 만든 드라군 두 마리입니다. 예, 하나는 페인트로 칠했네. 하나는 무장이 좀 있고. 아, 진짜 내가 이제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한다. 스탠드업. 일단 둘을 보면 아직까지는 모쇼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때문이냐면 얘는 아직까지는 뭔가 후두둑이 있어. 이런 게 좀 격하게 만지면 과정에서 이런 게 좀 빠지거든요. 물론 본드로 붙이면 될 것 같긴 한데 얘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일자거든 그냥. 그래가지고 이거를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는 후두둑이 없어요. 근데 일단 얘는 눈깔에 불이 들어오려면 거치대에 꽂아야만 눈깔에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있죠? 이거 그냥 옆으로 탁 누르면 바로 눈깔에 불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얼굴을 보시면 잘생긴 거는 모쇼가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디테일적인 것도. 그리고 이제 허리 같은 경우도 얘는 거의 뭐 옆으로 움직이기에는 거의 통짜거든요. 얘는 움직이는 기믹이 있죠.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 헐렁해가지고 많이 실망감을 안겨줬는데 그게 또 괜찮게 개수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나쁘지는 않아요. 처음에 맥주에서 나온 게 데스티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좀 패급이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맥시오 스트라이크. 얘는 그냥 말도 안 하고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프리덤이거든요. 스프덤은 이 정도 뼈대만 써가지고 스프덤이 나와준다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금형 써가지고 각 건담 내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또 뭐 그쪽에 또 나오겠죠. 뭐 중국 건담을 가지고 옹환이 뭐니 어쩌고저쩌고 뭐 만드는데 설계 비용이 뭐 어쩌고저쩌고 라이센스가 어쩌고저쩌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뭐 어쩌라고. 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크기에 이런 손맛을 가진 메탈 빌드가 나오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삽니다. 근데 대체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대체재가 없어요. 이 크기에 합금으로 만든 건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비슷한 게 있다가 아니라 없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처럼 만지고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우 얘네들만한 애들이 없지. 아유 진짜 내가 얘네 가지고 영상을 몇 개째 우려먹는 거냐. 그래 이렇게 보니까 그림이 얼마나 이뻐. 그렇지 않아요? 아 근데 메탈 빌드 애들이 작긴 한데 또 얘네들만의 만지는 맛이 있네. 근데 제 개인적 생각에 메탈 빌드 안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애들은 얘네들이 아닐까. 혹은 스프덤이나 프리덤 컨셉트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메탈 빌드를 입문하실 때 가성비를 보실 거면 저는 이 스트라이크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얘 요즘에 10몇만원이면 아마 살 거야 내가 알기로. 예, 그리고 합금량도 낭낭하고 만지고 노는데 크게 무리도 없고요. 후두둑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단순 소체만 봤을 때 제가 볼 때 입문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용자 아니었습니다.